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두 분의 전문가께 조언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백산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어떤 섹터가 지금 가장 치고 나가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치고 나감이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얼마만큼 이제 받쳐주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동차 관련주들, 특히 이제 완성차,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고 있어서 저는 하위단에 있는 기업들 중에 백산이라고 하는 기업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백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가죽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인조가죽이라고 해서 합성 피혁 관련한 이 본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합성 피혁이 자동차 시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이러한 스포츠 브랜드에도 지금 이 합성 피혁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는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일단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와 기아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테슬라에도 지금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결국에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 특히 이제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백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으로 안정권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자동차 흐름을 놓고 보면 당연히 첫 번째로는 외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 외관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 보는 것 같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과거보다 이제 내부 디자인도 지금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내부 시트에 대한 이 프리미엄급 그 이상 제품들도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수혜 그리고 하반기 길게 보면 또 올해 원래는 6월 달에 월드컵이 열렸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이 이제 12월 달로 이제 옮겨가서 열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각국의 나라에서 축구리그가 개막하면서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이제 이 신발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의 지금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는 백산 내일 관심 있게 한번 시초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올해 5월 달에 이제 기록했었던 고가 13,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13,00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더 높이 봐서 이제 15,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13,000원 목표가를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만약 현재 위치에서 좀 밀려 내려오게 됐을 때는 이 박스권이 이탈이 될 수 있는 가격대가 저는 9,000원 이탈 시에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종목으로 김태성 이사는 백산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백산이었고요. 다음은 이영재 전문가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골라주실까요? 아무래도 자동차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장은 수급장입니다. 어느 종목에, 어느 섹터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오늘 가져나온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최근에 현대차도 양호하고 기아도 양호한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연속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해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모비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도 태풍이 불었는데 최근에 손해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많이 고장났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부품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 40만 원대까지 갔다가 정말로 오랫동안 빠졌습니다. 거의 뭐 1년 반 동안 빠졌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흐름을 잡으면서 바닥을 올리고 있는 저점을 올리고 있고 고점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진입한다면 충분히 먹을 것들이 많다. 짧게 보면 3만 원대가 당분간 고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는 쉽게 넘고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 1차 목표가 23만 원 그 이상 봤을 때는 충분히 3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손절가는 짧게 20만 원대를 잡아드릴 텐데 사실 20만 원대를 치고 내려오면 오히려 그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 종목 리뷰해드리면서 추가적인 흐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영재 전문가는 역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그중에서도 현대 모비스를 골라주셨고요. 내일 장 시작할 때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태성 이사님 한 종목 더 골라주실까요? 네, 일단 뭐 5G 기업 관련해서 저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5G 관련 기업들 섹터 자체가 좀 밀려 내려간 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근까지의 기세로 놓고 봤을 때는 이 5G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 이제 솔리드라고 하는 이 중소형 개별주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5G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조금 이 배제가 됐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나온 기업과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나온 기업,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기업은 이제 뭐 솔리드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뭐 KMW라든지 아니면 뭐 HFR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한번 실적에 대한 하반기 기대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두루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산업 전반적으로 5G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5G를 넘어서 바로 6G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도 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사물인터넷 IoT 관련해서 결국에 이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속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G 관련해서는 뭐 시간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품주들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나오는 폴더블 폰 그리고 이제 이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폰 14 버전이 올해 하반기에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면 핸드폰 교체의 시기와 맞물려서 또 5G 가입자 수도 증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뭐 모든 것들이 이어져서 5G 관련 부품주도 주가 상승하는 데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솔리드는 내 시초에 공략하신 분들은 대신에 오늘 이제 은봉이 좀 길었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드렸거든요. 5,000원이 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좀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 가격대 이탈되지 않고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6,5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고 대응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5G 관련 솔리드까지 내일 시초가에 한번 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오늘 시황 함께 체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